공무원도 모르는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매년 봉급이 무조건 오릅니다. 호봉도 올라갑니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랑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하면은 다시 20을 봉급받으면서 네? 아, 이렇게 쉬면 공무원은 언제 일하냐고요? 아, 그래도 돌아갑니다.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 옥조 근정 훈장을. 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공무원이 좋다는데 뭐가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무원도 모르는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직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좋은 건 매년 봉급이 오른다는 겁니다. 많든 적든 무조건 오릅니다. 새해가 되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 인상표로 공무원 봉급 인상을 발표하죠. 거기에 공무원은 개인별 1년 주기로 호봉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처럼 매년 연봉 계약할 일도 없고요. 봉급이 깎일 걱정도 없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공무원 봉급은 2017년도에 3.5%, 2018년에는 2.6%, 그리고 2019년에는 1.8%가 인상됐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3년 연속 떨어졌지만 2020년에는 2.8%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인상률은 0.9%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봉급은 깎이지 않았습니다. 뭐남 눈치 안 보고요. 크게 욕심 없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휴가 제도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먼저 연간은 임용 첫 해에 11일부터 시작해서 매년 2, 3일씩 늘다가 근무 6년 차부터 1년에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병가를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연간은 하루 더 추가됩니다. 연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오전, 오후 나눠서 반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시간씩 시간 단위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간은 연말에 연가 보상비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몸이 아프면 1년에 60일까지 병가를 쓸수 있는데요.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질병이 근무하다 얻게 된 경우는 공무상 병가로 1년에 180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라는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하면 열흘,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하면 다시 20을 봉급받으면서 아무 때나 쉴수 있습니다. 거기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또다시 21을 추가로 쉴수 있습니다. 뭔가 장기 계획을 실행하여 옮길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휴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연가와 병가, 장기 재직 휴가 외에 특별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자녀가 결혼하면 하루의 결혼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인 공무원에게 10일의 출산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양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5일, 양가의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3일,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죽으면 또 3일, 양가의 형제 자매가 죽으면 1일의 사망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이 입양을 할 경우에는 20일의 특별 휴가를 줍니다. 산모인 공무원의 경우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서 10일에서 90일까지 유산 혹은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인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 휴가를 줍니다. 아, 네. 공무원 휴가 제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쉬면 공무원은 언제 일하냐고요? 아, 그래도 잘들 돌아갑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아, 그리고 먼 훗날의 얘기지만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하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은 재직 기간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이면 훈장을 받습니다. 직급에 따라 훈장의 훈격이 다른데요. 6급 이하는 옥조 근정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4급에서 5급은 녹조 근정 훈장, 그리고 1급에서 3급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습니다. 이거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무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이면 포장을 받습니다. 근무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대통령 표창을, 그리고 근무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이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정부가 평생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주는 징표인 것이죠. 네, 오늘은 공무원의 장점 99가지 중에 매년 인상하는 공무원 봉급, 그리고 혼자만 알고 싶은 벅찬 공무원 휴가,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는지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무원도 모르는 공무원의 장점 99가지는 계속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공시생분들의 궁금증을 계속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